반갑습니다. YBM 부산 광목점 셰프 토익 강사 차지혁입니다. 100만부 판매 돌파 축하드리고요. 역시 토익은 기출문제가 최고입니다. 토익 강사로서 기출문제로 도움받을 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특히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학생들이 질문을 할 때입니다. 시중에 정말 많은 토익 책들이 많은데 그 대부분이 기출문제의 변형 형태인데요. 특히 보기 조합을 이렇게 바꿔서 문제를 많이 만들어냈다 보곤 했는데 한 번씩 그 보기 조합들이 너무 설명하기가 힘들고 사전 찾아서 보기도 힘들고 특히 뭐 해설지 같은 경우는 좀 불친절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때 우리 진짜 원본 오리지널 문제를 들고 와서 학생들에게 깔끔하게 설명해주고 자 이렇게 접근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뭐 할 때 상당히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. 토익 입문자 복화 오늘 선정한 단어는 because입니다. because 우리 동의어 네 가지가 있고요. because, since, as, 그리고 now, then 네 가지 뒤에 조건이 명사하고 동사 기본적으로 같이 세트로 가야 되는데 선정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입문자 표현답게 거의 매달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. 한 달에 두 번 나오는 경우도 좀 많이 있고요. 유의해야 할 사항은 since는 일반적으로 한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후로라는 표현으로 기본적으로 이해를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쓰기도 하지만 생활 영어도 그렇고요. 그리고 우리 토익에서도 기본적으로 since는 때문에라는 표현으로 훨씬 더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. 단지 조건은 since 뒤에는 명사, 동사의 조합이 기본적으로 와야 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고 보기를 보고 문장을 읽을 때 그 조합이 맞아 떨어지는지 꼭 유의하시고 문제를 읽으셔야 합니다.